혹시 우울하고 막 대변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이러시면 책을 보세요. 필요한 것만 취하고 아닌 것은 그냥 패스. 문학 단편선 미국 작가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휘의 양에 따라서 사고의 범위가 굉장히 폭이 넓어지거든요.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른 반응이 나오니까. 근데 책 많이 읽으세요. 진짜 한글은 세종대왕 짱. 집현전학자 짱. 귀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 한국 독자에게 글을 남기셨어요, 서문에. 그리고 책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휘량을 늘려줘요. 작년에 읽은 책이 31권이더라고요. 피로사회를 마지막으로 31권을 읽었더라고요. 나머지 책들을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데 연말까지 다 읽으려고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이것저것 다른 거 다 하다 보니까 그냥 책에만 몰입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30권은 넘겼어요. 올해도 100권 한번 열심히 가열차게 읽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1월이 엊그저께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생일 시간이 빨리 가죠? 그래서 올해는 계획을 안 세울까 했어요. 그냥 그 계획을 세우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데 책은 그냥 책 읽는 거는 포기하지 않고 계획 세워가지고 100권 또 도전해보려고.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누가 너 이거 해!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제가 제 스스로한테 괜한 암시를 거는 거냐. 넌 100권을 읽을 수 있어. 암시를 걸면서 계속 하면서 조금이라도 뭐 작년에 31권 읽었으니까 좀 더 노력하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알리고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뭐 40권? 넘어가면서 언젠가 100권을 찍을 날이 오겠죠. 저도 좀 언제까지 이렇게 바쁘게 살겠어요. 예. 아. 주디 TV 주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부족함이 많습니다. 안녕. (웃음) 이미 개봉을 했기 때문에 관객 모독하고 필경사 마테비 너무 읽고 싶었는데 담아놓기만 하고 그냥 이번에 그리고 긴 이별을 위한 짧은 시 피터 한틱의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래요. 여기 들어있는 이거랑 그 다음에 요거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대변동 관객 모두 피터 한틱의 스테판 츠바이크의 초조한 마음이라고 이것도 샀어요. 무슨 생각을 했지? 필경사 바틀비는 계속 읽고 싶었고 피터 한틱에는 작년에 좀 핫한 작가여서 그냥 관객모독 이 책은 되게 유명한 책인 것 같아요. 이거는 관객모독은 연극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관객 모독은 피터 한틱의 책으로 되게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되게 핫한 작가여서 구입했어요. 피터 한틱의 관객 모독과 긴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런 거 CD 같은 거는 저는 그냥 버려요.
그렇죠. 관객 모독은 연극으로 되게 많이 유명한 것 같아요. 저는 연극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되게 관객 모독하면 단어 자체가 되게 자극적이지 않나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나요? 그래서 이 연극도 궁금했는데 일단 책으로 한번 경험해 보려고요. 그래서 피터 한트게 좀 리뷰를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깊이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책에 대해서 그냥 읽고 느낌 그리고 밑줄 이 정도지 일단은 책으로 좀 위로받는 것들은 위로받고 싶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읽는 거니까. 그 다음에 초조한 마음 슈테판 츠바이크. 아, 심리소설이래요. 오. 되게 제가 책을 고르긴 했는데 어디선가 보고 이 책 괜찮겠다 느낌 오는 걸 그냥 장바구니에 담아놓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 이걸 왜 담아놨지? 이렇게 모르면서 이제 제목만 보고 사거든요. 필경사 바틀비. 이거는 허먼 멜빌 아시죠? 허먼 멜빌. 허먼 멜빌이 뭐였더라? 허먼 멜빌 찾아봐야 되겠다. 그 유명한 책 있잖아요. 아, 그게 뭐였더라? 근데 필경사 바틀비 왠지 읽을 것 같아. 허먼 멜빌은 모비딕으로 유명한 작가인데요. 모비딕이 읽고 싶었지만 너무 두꺼워서. 일단 필경사 바틀비도 되게 유명한 단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창비 세계 문학 단편선 미국 작가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작가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편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게 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변동. 대변동.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유명한 20세기를 예측한 책이라는데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여기 남긴 글이 되게 와닿네요. 내가 비관주의자의 의의 푸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역사에 대해 꾸준히 글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 위기는 과거에도 국가를 공경에 빠뜨렸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현대국과 현세계는 어둠 속에서 헤맬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일까? 일단 읽어봐야 알겠네요.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대박.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님께서 한국 독자에게 글을 남기셨어요. 서문에. 근데 정말 자랑스러운 글이 있네요. 총균세라는 책을 쓰셨나 봐요.
전 잘 모르겠는데 총균쇠를 위해 자료를 조사하는 동안 나는 한국의 영어와 정반대편에 있는 고유한 문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한글은 세종대왕 짱, 집현전학자 짱. 알게 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영어는 세계에서 가장 일관성 없고 까다로운 문자 중 하나이지만 여러분의 문자 한글은 가장 뛰어난 문자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한글만큼 학습하기 쉬운 문자도 없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 외국 친구들이 한글 진짜 잘 배운 것 같아요. 잘 배우는 것 같아요. 진짜 한글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만들었지? 그 입 모양? 구강 모양으로? 자부심을 가져도 될 대안인 것 같아요. 수단 학생들을 위해 한글을 배우자. 이 대변동은 국가가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다루고 있대요. 정치적 위기를. 궁금하네요.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님은 한국을 좀 좋아하시네요. 일단 서문을 보면. 그래서 좀 흥미롭네요. 미국,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한번 좀 정독해서 잘 읽어봐야 되겠어요. 이 교수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예측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퀸 이별을 위한 짧은 편지. 그리고 책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휘량을 늘려줘요. 그 어휘의 양에 따라서 사고의 범위가 굉장히 폭이 넓어지거든요. 사람이 그냥 단순히 어휘를 10개 알면 그 10개의 어휘 안에서 사고한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어휘가 1000개면 그 1000개 어휘만큼의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책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몰랐던 어휘들도 알게 되고 그 어휘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이해를 통해서 사고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폭이 넓어지는 거죠. 책 많이 읽으세요. 사회가 점점 힘들어질수록 책은 도움이 됩니다. 혹시 우울하고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이러시면 책을 보세요. 근데 단 책만 보지는 마세요. 책도 하나의 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초조한 마음을 쓴 슈테판 츠바이크가 만든 세계예요. 이 세계가 정말 옳은 건 아니에요. 옳은 길만을 가르쳐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작가도 결국엔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단지 그 사람이 가진 사고, 이렇게 글을 쓰고 또 뭔가 남다른 작가로서 능력을 갖추고 철학적인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췄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것과 버려야 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100% 저는 맹신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 이 작가가 제시하는 방향은 여기네? 나랑은 좀 다른 것 같네. 나한테 필요한 게 뭘, 본 것은 뭘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필요한 것만 취하고 아닌 것은 그냥 패스. 그런데 그냥 패스하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말 아닌 작가들도 있거든요. 작가들은 그래도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쓰냐고. 아니, 글을 쓰는 거는 쓰죠. 다들 이렇게 쓰는 건 쓰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은 것을 전달을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다르면 또 해석이 또 달리 될 수 있겠죠. 그 해석의 영역은 읽는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작가는 이렇게 제시를 했고 거기서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른 반응이 나오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독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디티비 안녕. 주디티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사람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